박균택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. 재판부가 제대로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재판을 했다. 전제가 틀렸다. 그 부분은 어쨌든 근데 지금 뭐 노력을 그동안에 많이 심리가 2년을 했거든요. 2년을 심리했는데 재판부가 그 제대로 상황을 살피지 않았다. 이러면서 쭉 설명을 했고 자신들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. 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게 방송에 나가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게 네 번 있었어요. 김문기 처장이 언제 불행한 선택을 했느냐. 2021년 12월 21일이었어요. 그 다음에 그 전에 12월 10일에 유한기 사장이 사망을 한 이후에 또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.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떻게 했느냐. 바로 그 다음 날 SBS 나가서 나 김문기 모른다 그랬어요. 네. 그리고 난 다음에 김문기 처장 3일장 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면 발인이 언제였습니까?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. 그때 이재명 대표가 또 나가요. 방송에. 이번엔 어디 나가느냐? CBS 나간단 말이에요. 김현정 뉴스쇼. 거기 나가가지고 또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27일 날 또 나가서 나 김문기 모른다. 그런데 상식적으로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핵심적인 일을 다 담당했던 사람이고 김문기 처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되기도 전부터 서로 교류가 있었던 사람인데 모른다라고 한 게 말이 되느냐? 그러니까 기자들이 찾아냈어요. 뭘 찾아냈느냐? 이재명 대표하고 김문기 씨하고 유동규 씨하고 같이 골프 모자 쓰고 사진 찍은 그 사진을 갖다가 찾아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12월 29일에 이번엔 채널A 나가가지고 또 그 나가서 김문기 씨 또 모른다라고 하니까 예. 채널A 앵커가 뭐라고 물어봤느냐? 골프 사진 있는데 이건 뭡니까? 그랬더니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. 그러면 골프 사진 조작했다라고 하는 게 박균택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아 별거 아닌데 이 사진만 조작했다 그런 의미입니까?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이야기는 나는 골프 안 쳤다는 이야기잖아요. 나는 김문기 유동규하고 골프 안 쳤다는 이야기고 예. 그 이야기는 뭡니까? 나는 김문기 모른다. 그런데 김문기를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진 조작됐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이거를 어떻게 고등검찰청까지 검사장까지 하셨던 분이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가? 백현동도요. 2014년 12월 9일에 질의회신이 온 겁니다. 국토부에서. 그런데 왜 질의회신이 왔느냐. 그 성남시가 2014년 11월 17일에 국토교통부에다가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. 뭘 질의를 하느냐. 혁신도시법 관련해가지고 유권 해석해달라고. 그러니까 질의가 왔으니까 국토부가 회신해가지고 아, 혁신도시법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종상향 니네가 마음대로 해라. 이렇게 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그 회신을 갖다 딱 받고 담당 과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해요. 아, 국토부에서 종상향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.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전까지는 식품연구원에서 뭐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종상향 2단계만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 들어두지도 않던 성남시장이 이 그 회신을 갖다 받자마자 4단계 종상향 하라고 해가지고 종상향 4단계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종상향 4단계가 말이 됩니까?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국감때 가가지고 종상향 4단계 말이 안 됩니다.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내가 왜 했을까요? 압박받아가지고 나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? 그런데 밝혀진 게 뭐냐면 이 2014년 11월 12월 이때 드디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김인섭 씨가 예? 백현동에 관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증언 통해서 쫙 다 드러났어요. 그래가지고 2014년 11월에 정진상 정책실장이 담당 과장 불러가지고 야 드디어 인섭이 형이 이 사업 들어가니까 잘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담당 과장이 아 그 정진상 실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.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지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잘 방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차 교수님. 네. 자, 지금 방금 같이 들었잖아요. 네. 박균택 의원이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. 지금 저렇게 얘기했는데 방금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 주신 거 제가 저희 제작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 정확하게 뭔지를 받았습니다. 이겁니다.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. 조작한 거죠.
이재명 대표 워딩입니다.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박균태 의원은 그 골프를 친 거라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그 워딩의 방점은 조작 쪽에 조작에 있다는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.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다고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어다른 말을 했는데 지금 재판부는 아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. 그것이 잘못이라고 합니다만 일반인들의 눈높이로 들었을 때는 아마 저렇게 사진의 조작에 대한 일종의 주장보다는 골프를 안 쳤다는 나름대로의 소명의 의미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받는 것이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. 저는 그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네. 박균태 의원은 그게 아니고 조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. 사진 조작에 지금 막 방점을 맞춘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친 것처럼 거짓말한 것처럼 방점을 맞춘 판결은 잘못됐다는 그 논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. 저는 오늘 아까 지금 박균태 의원과 그 조승래 변호 아니 대변인이 오늘 네.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있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에 한마디로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응은 딱 정리하면 정치적 판결이라는 거잖아요. 정치적 판결이라는 그 자체가 앞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사진의 조작 문제에서도 재판부가 사실 우리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라고 듣는다. 그런 식으로 지금 뭔가 이 왜곡된 시선을 갖고 우리의 이제 상황을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한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.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그러니까 이 1심 재판을 정치적 판결로 그러니까 지금 규정할 경우에는 네. 사실 이 지금 이런 법원에 대해서 민주당의 신뢰는 얼마나 점점 더 강해질까요? 아니면 점점 더 희박해질까요? 점점 더 희박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법무적 대응과 함께 정치적 대응에 조금 더 방점을 찍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흔들림 없이 당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끌고 갈 구심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고요. 그리고 또 애초에 계획 잡혀뒀던 지금 주말 집회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.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법원보다는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 우리는 좀 더 이 진력하겠다는 의미를 내비친 것인데 문제는 이거예요. 그러니까 과연 민심이 진짜 오늘 이 판결을 보고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한 대로 그래?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골프를 안 쳤다가 아니라 사진 조작이라는 부분이 그 말을 한 거네 라고 받아들일 것인가?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. 예.